더블 체크 받고 주식시장에서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모두 다 같이 산뜻한 출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목요일에 결렬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소감이 제각각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더 시간을 내서요. 남북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 체크 도와드리고요. 세 종목으로 수익 좀 보겠다 하신 분들은 더블 체크 시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누구도 네.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결렬될 줄. 네, 뭐 아쉽죠. 사실 어쩔 수가 없고 사실 그 결렬될 수 있는 분위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많이 알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렬될 줄 알았다면 열차로 66시간을 타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국내적인 정치 상황도 있고 우리는 또 주식으로 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포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일단 지수는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이었던 이 자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자리죠. 이제 2240포인트, 25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저항에 맞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형국인데 하방 자체는 제가 2150까지는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빠질 줄은 몰랐던 부분이었고 다만 지금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방은 조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수를 봤을 때 뭐랄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결국에는 고가 권역이 750포인트거든요. 750포인트에 대비해서 지금 반등 넣을 수 있지만 여기를 또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르는 것은 목요일 날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좀 더 저가 권역에서의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남북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개별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경협주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일단 오늘 NSC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네. 코멘트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게 이제 수주 내에 그럼 우리가 한 달 뒤라고 본다면 수주라는 표현을 안 했겠죠. 그런데 수주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결국 한 달 안에 뭔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결실을 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서울 방안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당장에 빠졌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끊어줄 필요는 없다. 차라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저가 권역에서의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홀딩 의견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힌트는 더블 체크해서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방송 추천주들 재점검 해드릴게요. 내가 방송 좀 보고 종목 산다 하시는 분들 더블체크 시간 꼭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장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추천을 해야죠. 네 개 추천 종목들 제가 열어봤을 때만 해도 쌍빨간불 켜고 있더라고요. 오늘 다 빨간불이에요. 아, 그래도 동화 ST, MT에서 네. 추천한 이런 종목들 특히 잘 갔고 뭐 파워로직스, FNC 헌터 다 잘 갔습니다. 네. 어떤 종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했던 종목이 제일 잘 갔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잠시 후에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AS하고 네. 일단 DNC 미디어 이런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DNC 미디어요. 네. M증권 방송에서 추천이 됐는데 그 와중에 조금 제일 잠잠한 종목 고르시네요. 아무래도 반대 의견 주시려나? 이 전문가는요. 웹소설이 흥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추천을 했는데 목표가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3,000원 얘기를 했는데 상장된 이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23,000원. 갈 수 있어요? 뭐 일단은
주가가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 DNC 미디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 그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웹소설보다는 학교 다닐 때 종이가 좀 친숙한 그쵸? 세대죠. 그러면 항상 이제 거기 반에서 몇 명들이 만화책을 빌려오면 우리가 선생님 몰래 뒤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추억이 있었다면, 요즘은 학교 선생님의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요즘은 휴대폰으로 많이들 본대요. 이렇게 보죠, 저희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책을 넘겼거든요. 책 넘기는 습관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웹소설이나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웹만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DNC 미디어 안에서도 브랜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무협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만화책 빌려서 막 많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분위기로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결제 금액이 뭐 900원,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에 따른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 기업을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앞에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4,962원까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가액이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그럼 2만 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2만 원대에서 그러면 4,700원, 4,900원이 엄청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권리락이 한 분 붙어요. 그러니까 66.47% 정도 되면 이게 한 주당 두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 원의 공모가액이 환산한 가치적인 부분을 하면 6,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미 한번 올랐었고, 그 다음에 6,7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가를 계산해서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18,850원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6,700을 18,850원, 약 300%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웹소설이나 웹툰이 이런 거를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휴대폰으로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좀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상당히 젊어요. 근데 왜 웃어요? 아유, 젊은데. 맞아가지고. 예. 자, 저 우리 PD님도 젊어요. 네.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18,850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300% 올랐다는 것은 여기서 돌파를 할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를 봤을 때는 돌파보다는 이 자리가 저항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을 공략할 것 같으면 돌파를 확인하는 게 맞다.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고가 권역에 물려버리면 하방은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조금은 관망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수행원님도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나왔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추천주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4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고요. 어떤 종목들을 타 방송사에서 추천을 했을까? 와! 오랜만에 보는 인바디 진짜 잘 보는 것 같아요. 자주 추천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주항공, 제이콘텐트리 이것도 우리 반갑잖아요. 네. 이러한 양에 이렇게 네 종목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손으로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제주항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 네. 종목 고스톱을 통해서 나온 종목 제주항공입니다. 이 전문가 오늘 첫 출연하셨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잘 방송을 하고 종목도 네. 잘 뛰었습니다. 4%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면서 더 갈 수 있다. 목표가 5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목요일 날 특수적인 이유로 빠졌잖아요.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의 상승 자체를 먹기 위해서는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목요일 날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자, 결국에는 제주항공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가항공 안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저가항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최근에 저가항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제주항공 또 뭐 있죠? 뭐 티스타항공인가? 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얘기를 진짜 많아요. 아무튼.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가항공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 저가항공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노선 자체가 장기 노선, 그러니까 긴 노선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긴 노선은 여전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안항공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노선 자체에서의 매출적인 상승 자체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점유율이 언제나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미 출국자 수가 증가를 해서 주가는 올랐고 그에 따라서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주항공 별로 네.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전일 확대를 해서 조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전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반등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 대해서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끊어먹는 자리이고 여기 앞에서 이제 거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이익신에 대한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박수권을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우리가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적정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 차라리 하단에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에서 흘렸던 자리, 그냥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마지노선 자리가 한 3만 5천 원 정도. 요게 거래량이 첫 번째 붙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붙고 요번 세 번째 붙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걸 분봉으로 보면 계단식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의 상당 부분 하단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의 공략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전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하단 자리에서 가격은 한 3만 6천 원 밑으로 우리 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6천 원 이탈되면 제주항공 관심 있는 분들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뭐 인바디는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고 뭐 제이콘텐트리 유한양에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제이콘텐트리. 제이콘텐트리요. 네. 더블 추천 받았네요. M증권 방송. 저희 이제 하다하다 증권 방송의 추천주도 저희 저격 들어갑니다. 제이콘텐트리 네. 종목 제작사 인수수의 기대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이 네. 종목 어떤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의견 일치 주실 거죠? 네, 뭐 일단 우리가 네 그렇죠. 뭐 업황적인 부분. 왜냐면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힘실어 주시더라고요.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시발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마감이 됐던 드라마 뭐였죠?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또 한국의 드라마가 상당 부분 인기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에 대한 뉴스는 이미 다 나왔고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드라마, 네. 영화까지 흥행몰이 하는 건 좋은데 차트 보시면요. 주가가 뭐 5,500원을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네. 뭐 못 뚫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뚫었기 때문에 뚫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못 뚫었기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업황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활업황이라면 못 뚫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강하게 뚫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에서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많이 올랐습니다. 8,197원까지 올랐는데 그 이후에 보면 주가가 여기에서 지지와 이제 저항을 꾸준히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크게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이탈이 왜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결국에는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다가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지금 한 번만에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때보다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이 좋지 않느냐, 좋으냐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콘텐츠 업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 하단에 대한 이런 자리 자체는 지켜줄 수 있는 상당한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일 당장에 오르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아니면 혹은 한 달 안에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봉으로 자세하게 좀 잡아드리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물량 자체가 흘러내렸던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4,300원짜리 투매가 한번 형성돼요. 말 그대로 음봉에 대한 거거든요. 그 음봉 자체를 앞에서 양봉으로 여러 번 깨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한 지지군력으로 해석되고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리부터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 괜찮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또 낙관적인 시각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나저나 상로 전문가님, 종목을 네. 어쩜 그렇게 잘 꼽으십니까? 전일장 주셨던 종목이 하루 만에 저희 목표치 달성했거든요. 리뷰 도와드리죠. ACT요. 네네. ACT가 전일, 아, 이게 참 그 북미 정상회담 없었으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진짜요? 네. 이게 전일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올랐냐면 전일 제가 얘기하고 나서 14%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옛날 같으면 상한가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자, 이 종목 제가 준비를 했던 그림을 전일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있는데요. ACT라는 것은 화장품에 대한 연료를 뜻하는 거고 밑에 진소트라는 기업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이제 융합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차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크게 빠졌던 구간이 바로 휩쓸을 나타내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를 크게 보더라도 여전히 고가 권역 자체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도 기대해보고요. 이번 주에 공개될 유망주까지 한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